네, 미증시에서 이제 국채 금리 상승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증시 흐름이 조금 지금 하락 추세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들인데요. 한동안 지금 저희 증시 상황도 계속 상승 랠리가 좀 주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 자금이 좀 빨리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 기자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도 그 간밤에 뉴욕 증시가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요소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게 최근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네. 기술주 매도세가 또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고 이 영향받아서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니까 그런 네.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시 자금의 이탈을 그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그 고객 예탁금이라고 해서 투자자 예탁금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네. 이게 증시에 모인 대기성 자금인데 네. 주식 매도한 이후에 찾아가지 않는 금액도 있지만 언제든지 증시로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예이고 규모를 보면 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고객 예탁금이 1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74조 규모였거든요. 이때가 올해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증시는 이제 화랑 국면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 박스권 널뛰기 장세 우리 시장이 보이면서 예탁금이 줄곧 빠졌습니다. 네. 그랬더니 2월 1일 68조를 다시금 돌파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차츰 줄었습니다. 3월 4일 기준 보면은 62조 2,200억 원인데 이 규모는 올 들어 최저 수준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5일 보시면 금방 또 불어났어요. 67조 5,325억 원으로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하루 만에 5조가 늘었거든요. 이걸 시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때문이다. 네. 관심 많으니까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고객 예탁금 이런 부분에서 1조 7천억 원이 감소했고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이런 예탁금이 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현재 특징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봐야 되는 게 MMF 그리고 그 은행 예금 등 단기 부동 자금이 현재 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증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또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보면 1월과 2월 은행 요구불 또 저축성 예금으로 6조 가량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앞서 언급해드린 MMF, 머니 마켓 펀드 이쪽에 19조 원이 또 유입이 된 상황인데요. 언제든 뺏을 수 있는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제도라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달 사이 30조 원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네. 증가폭이 지난해 비교해서 꽤 큰 폭으로 또 증가했다고 하는데 일단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에는 돈 놓고 좀 시장을 지켜보자 이런 또 심리가 크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자가 0.1%로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뺏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지켜보자 관망 심리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앞서 유가 상승하니까 또 정유주라든지 뭐 원유 관련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처럼 또 채권 금리가 상승하니까 채권형 펀드에 또 자금 유입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 기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채 금리 등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매력은 조금 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채권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요즘 증시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뭘 찾아갈까 하다가 이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좀 보이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미있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채권형 펀드에서 3,500억 원이 순 유출이 됐고요. 네. 주식형 펀드에서는 10조 원의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네. 직접 그러니까, 투자하셨다는 거였죠. 그렇죠. 내가 무슨 펀드를 해. 나 그냥 네. 내가 해도 수익률 네. 높아 해서 이제 다들 네. 직접 투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최근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1, 2월에 채권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9조 200억 원에 달하고요. 네. 주식형 펀드로도 3조 2,400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펀드 하면 주식형 펀드를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네. 채권형 펀드에 지금 2.5배 이상 자금이 그러네요. 유입됐다라는 네. 게 상당히 좀 특징이라고 네, 네. 볼 수 있겠고요. 혹시 이게 어떤 계절성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2019년에 1월 2020년에 1월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보니까 네. 각각 5조 원,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더라도 올해에는 유의미한 네.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자금 유입이다라고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국내에서 어떤 펀드 시장에서만의 움직임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네.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올 들어 외국인이 주식은 5조 9천억 원을 순 매도한 반면에 네. 채권은 10조 원을 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채권 투자의 월별 보면 1월에는 한 1,16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네. 2월에는 지금 9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채권 쪽으로의 관심이 커지는 건 분명하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시장 상황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익률도 조금 되면서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채권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당분간 계속 이제 이탈하는 모습 이게 계속 될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유재 기자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머니 무브가 결국은 증권시장에서 뭐 채권시장, 예금시장 쪽으로 네.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일단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1, 2월이란 이 기간이 일단 너무 짧아서 네, 이게 네. 추세인지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자금이 많이 늘어나는 곳을 보면 요구불 예금 등의 은행 예금이라든가 MMF 등 단기성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확실한 머니 무브라기보다는 일종의 관망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금리를 봐야 하고 금리의 어떤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리스크는요. 지금 이 속도 때문에 커지고 있는 건데 이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9%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좋다고 한다면 사실 그 수준까지 가는 것은 어쩌면 뭐 당연한 수준일 텐데 네. 이게 단기간 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공포심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 특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작년과 같은 증시 자금 유입은 있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이제는 기업이나 투자 자산들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투자에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은 좀 하고 싶습니다. 네.